아이고 보살님 이렇게 귀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얼떨결에 그냥 뭐 준비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경황 없이 있다가 두부라도 이제 가지고 오신 거 제가 구워드릴게요. 스님 너무 귀한 음식입니다 정말. 귀해요. 속가에는 참 할 수 없는. 아니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예. 네. 공부 좀 잘하고 계셨어요? 세상 공부를 잘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이 두부 있잖아요. 예. 이거 두부 구워가지고 좀 이 자리에서 잘라가지고 이거 손두부잖아요, 그죠? 예. 잘라 구워가지고 김치 있잖아, 김치. 예. 척척 걸쳐갖고 먹으면 될 것 같아. 맛있겠다. 스님, 이 밥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그 귀리부터 해갖고 보리쌀 귀리, 뭐 현미 해서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7가지 이상입니다. 스님 그 쌀 있잖아요. 예. 그걸 밥을 하면 밥이 쿨하게 그렇게 좋아요. 그냥 그게 이제 약을 안 치니까 제조제를 예.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 밥이 그거 좀 색깔이 좀 시커머죠. 보리쌀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예. 완전한 완벽한 100% 유기농이잖아요. 예. 저는 뭐 그냥 손이 막 부서지도록. 풀뽑으니까 찌개가 조금 덜 된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얼른 드시죠 뭐. 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 날라다니고 막 그러니 반갑다고 막. 아, 반갑습니다. 이거 보면 그다음 이거는 저기 뭐야 동치미. 아 동치미. 내가 만든 동치미. 아, 한 드셔보시죠. 아, 맛있겠다. 네, 드십시오. 네, 먼저 드세요. 네, 그럴까요? 네. 네. 드셔보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다. 완전 금방산. 이렇게. 괜찮아요? 저 빨리? 두부 구워가지고 우리 있잖아 김치에다가 척척 걸쳐 먹자. 나는 우리 보살님 있잖아요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아 진짜 너무 마음이 그냥 안 되면 애틋하게 되고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또 한결 같으시잖아요. 또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고 예, 변함이 언제나. 없어서 우리 날 이거 봐, 노릇노릇해. 응? 노릇노릇하이. 저도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곱게 늙고 싶다. 아니, 그렇군요. 평생도 한번 누리십시다. 평생도 평생을만 하시는 겁니다, 이분도. 평생을. 아, 근데 시내가 너무 부드럽네요. 내가 지금 담아놔서 한 덩어리씩 갖고 가시라고. 맛있다. 내가 오늘 손이 되려고 다른 일을 포기하고 왔는데 이거 오그락지 있잖아. 내가 날려서 묻힌 거야. 이거 또 너무 말려진 거잖아. 이게 뭡니까? 너무 말려지네. 너무 말려지네. 제가 농사지어서 긴장한 거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이거 너무 맛있게 익었다. 양념이 없어. 완벽한 건강 밥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구독자님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항상 내가 농사지은 거, 또 어디서 공약물이 들어온 거, 그것만 제가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거짓 없는 거예요. 보살님 이렇게 금방 해갖고 오시니까 구우니까 이제 노릇노릇하잖아. 아이고 뭐 완전히 막 갑자기 늘어났네. 접시가 커져 버렸나? 볼까요? 하나 더 있어요 반찬. 나 오늘 보살님 오신다는 바람에 반가워가지고
괜찮죠? 응, 양념도 많이 안 됐는데. 양념 안 했어. 이거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여기 떠서 먹으면 돼. 부어가지고. 범지사님. 예. 얼마 전에. 통화했습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예. 너무 바쁘셨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네. 예. 아, 부어 괜찮다. 기름이 필요해서. 야, 나는 있잖아. 요즘 너무 기름기를 안 먹었는데. 오늘 진짜 이거 괜찮은데? 이래 먹으니까. 부사님, 내가 이 표고를, 부사님이 딱 어제 오신다는 말 하네. 내가 표고를 벌써 딱 담궜잖아, 물에다가. 한점 먹어. 그럼 이 표고가 아주 마른 표고였습니까? 강덕사에서 온 표고입니다. 스님이 보내주셨어요. 강덕사에서. 김치 먹을만 합니까? 예. 밥 좀 많이 드십시오. 소화 잘 됩니다. 먹는 게. 아니, 양념이 적은 내 입맛을 낼 수 있는 건 아삭아삭하고. 이거, 그 호박, 늙은 호박 삶아가지고, 그거랑, 그, 아로니아 가루랑, 표고 가루랑,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 김치 양념이에요. 내 농사진 김치가루와 고춧가루하고. 고춧가루도 최소화하셨잖아. 그리고 이제, 간장 좀 넣고. 부사님이 간 한번 보셔요. 여기 한번 드셔보시고요. 간을. 부사님도 한번 간 좀 한번 봐라. 좀 맛 좀 보드셔요. 이번에 우리 수녀님들도 오셔가지고 여기 피정 좀 하신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세 분 오시라 그랬어. 나는 그런 거 없어. 간이 잘 됐네요. 맛있죠? 괜찮아? 그래서 조금 더 볶으면 더 좋아. 버섯 향이 살아있으면서 양념을 그렇게 과하게 안 하시니까 더 맛있네요. 난 양념 많이 안 해. 이제 끌까요? 부사님? 네. 네. 아유, 이제 저의 요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부사님, 좀 제가 이렇게 덮밥처럼 그렇게 우에다가 좀 올려서 드시라고. 야, 원장 또 요리 잘하시잖아. 우리 보살님 잘하실 것 같아. 여성스러워요. 저 잘못. 여자로서 미덕을 처음 다 고르고 갖춘 분이에요. 누가 그 말 하더라. 보살님이로 어딜 갔는데 보살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대충. 하여튼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갔는데 너무 여성스러우면서 너무 좋은. 바도를 좀 오래 하셨고 예. 아, 지금도 하시고.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이분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예, 몰라요 저는. 아, 그럼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모르죠 저는. 저는 그런 거 뭘 하신다 이런 거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아, 그러세요? 그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또 전문 직업인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셨네. 아니 무슨 말씀. 아니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시고 저도 가끔씩 이제 야구냐고 만나면은 정말 내가 모르는 또 새로운 그 삶의 팁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쌤이 열리신 분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아니에요. 시래기가 맛있네, 그죠? 맛있어요. 진짜 버섯 볶음 너무 맛있어. 시래기도 맛있는데 이제 동생 들어가면 반드시. 근데 스님처럼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넉넉하고 쉽게 하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저처럼 전주교인이 와도 막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그리고 또 편안하고 자연스러움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음식만 먹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요즘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너무 반사적인 음식이지, 그죠? 네, 좀 간이 좀 그런 양념도 막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그게 이미 입에 뱄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사실 맛이 없거든요. 그잖아요. 아프니까 출시 속인 예를 많이 못 스펙하고 지금 보리 한 40%하고 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막히니 좀 들었어요? 네. 약간 톡톡 튀는 맛 있지 않아요? 올해는 어떤 작물 심으실 겁니까? 이번에는 기리를 추수를 하고 나면요. 아, 보리 안 하고 기리 하실 겁니까? 기리 심어놨잖아요, 작년에. 아. 그러니까 이제 기리 추수할 거예요, 벼 전에. 그럼 이제 또 벼를 심어야죠. 벼를 심어서 유기농 벼로서 이제 또 이렇게 공급을 또 해야죠. 기리 하면 저도 꼭 좀 구입하게 해주세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재배를 해도 괜찮나요? 잘 되나요? 그게 기리는요, 보리랑 비슷해요. 보리랑? 보리. 보리 심듯이 심어요. 아, 기리가? 예. 그러니까, 가을에 그 추수하고요, 벼 추수하고요, 보리를 심었는데 작년에는, 그 작년에는, 작년에 제가 이제 기리를 심어 놨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벼 심기 전에 벌써 저는 추수를 먼저 또 해요. 저는 이모작을 하거든요. 밑에. 말도 좋아. 후추는 내오면 덜어내세요. 네. 부사님도 표고버섯 좀 넉넉하게 드십시오. 이게 네. 이게 햇빛하고 딱 모이면은 프로비타민 A가 생긴다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는데 좀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해갖고 제가. 아이고, 선생님 저는. 맛있다. 맛있어요, 버섯이. 약간 진짜 향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많은 양이면 안 했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들기름 향하고 딱 이렇게 어우러져. 아니, 그 조선간장하고 들기름밖에 안 넣었어. 간장도 다 조선간장 쓰시네요. 간장 안 씁니다. 사실 이 깻잎은 제가 이제 친구 할게요. 수녀님 보내주신 거예요. 네. 아, 수녀님 이름 팔단도 보내주세요? 네. 한 달에 두 번 정도? 전화해보고 뭐 없나 물어보고 이제 진짜 완전 진짜 언니나 엄마 같이 아 계속 꾸준히 진짜 그래도 쉽지 않은 그 어제 다녀가시면서 입을 좀 해야겠다 이러시대 입을 해가 본다고 부족한 살림이 많잖아 사실은 그래 좀 지저분한 거 좀 다 버리라 카대 알겠습니다. 버린다 했다. 부족함 속에서 풍요잖아 여기는. 풍요 속에 빈곤이 아니고 빈곤 속에 풍요를 느끼는 누리는 자가 되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이제는 없어. 아무것도. 너무 만족하는 거야 지금. 100% 냄새는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설마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응. 뭐가? 명품 같은 거? 하여튼 명품은 별로 안 좋아.
뭐 좋아하지? 그냥 소소하게 그냥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되게 절제하시는 것 같아. 뭐 하시는 거. 우리 김영석 보살님은 완전히 도인이에요, 도인. 어떨 때 제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 보면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한테 17년 전부터 스님 공부하시려고 막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항상 공부하시는 데 다니시고 가루도 좀 덜했어요. 조금 살짝 인내 뛰지 않을 정도. 아, 처음에 몰랐는데 먹을수록 약간 고소한 맛이. 아 그렇습니까? 예, 좋겠습니다. 조금 넣으신 것 같아요. 많이 안 넣어. 조금 더 드릴 거예요. 아유 좀, 네, 좀 보고요. 많이 드십시오. 우리 금방 소화됩니다 이제. 저는 특별한 뭐 유튜브에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의 사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는 손님 그대로, 그 속에서 도가 있거든요. 그걸 벗어난 거, 벗어나지 않아요. 결코. 그 도란 옷이, 우리 밥 먹고 세수하고, 콧 닦고, 잠자는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뭘 다른 데서 찾으려고 이제는 제가 안 하게 됐어요. 예, 스님. 예, 그냥 그대로. 그대로 제가 선생님 말씀 너무 공감이 갑니다. 정말. 그대로 진짜 저는 이제 그대로로 제가 바로 실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가식 다 떼내고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예, 승려라는 그런 가식도 다 떼내고 가는 게 맞다. 자유롭게 부사님이 17년 전에, 18년 전에 내 모습은 애기예요, 애기. 제가 농사 지으면서 진짜 보이더라고요. 아, 인간의 그런 게, 인간의 희노애락이 그냥 실체가 농사 지으면서 내가. 상사를 통해서 그죠? 예, 예.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았죠. 뭔가 사사했으네. 그죠? 맛이 안 나요. 저번에 우리 집에 닭들이 내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닭들 죽고서 인천에서 두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에 나간 거야 그날. 닭 일곱 마리 다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인천에서 하셔요. 두 분이 오셨는데 내가 혼이 빠지니까 그날 그분들한테 그분 멀리서 오셨잖아. 근데 진짜 밥이라도 해서 식사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되게 남더라고 마음에. 못해 드렸거든. 그래서 아니 스님 왜 닭을 죽었어요? 사기 와가지고. 어떡해. 구석구석에 그냥 다 물어버렸더라고. 아주 그 자리 죽었는데 그거를 뭐 파묻을 거 어쩔 거 하다가 고민하다가 약을 쓰자는 생각을 하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분들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저 멀리 있는 분들을 내가 식사를 대접도 못하고 그냥 보냈구나.
표고를 좀 더 드시죠. 표고. 일반인들 표고 잘 안 드시잖아요, 그죠? 조금 더 드릴까, 표고? 네, 조금 더 드세요. 맛있어요. 그, 요거. 우리 여기다 좀 드릴까? 안 좋은 거 드세요. 이 동김치를 밖에 내놓으셨어요, 동치미를? 그냥 여기 마루에다 놔뒀죠. 아,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봐. 이곳이 워낙 추우니까 괜찮지. 아파트에서 길이 놔뒀으면 못 먹습니다, 이거. 동치미 몇 개 했는데, 저 혼자 신나게 잘 먹었죠, 뭐. 평상시에 반찬도 없으시잖아요. 스님, 영양제 같은 거 따로 드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안 먹습니다, 약은. 일부러 안 드셔요? 아니, 예. 예. 아, 냉이 조금만 주세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저는 무조건 다 거부합니다. 그렇구나. 그게 내가 싫어요, 내가 본능적으로. 영양제, 철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항생제, 사실 일체 약은 안 먹어요. 저는 음식에서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까지 내가 50 몇 평생 살면서 크게 아파서 병원과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예. 그 약, 평상시 약을 안 먹고 살았으니까, 평생은. 괜찮다. 표고가 이 쇠고기보다 낫습니다. 응? 네, 그래. 쇠고기가. 영양학적으로도 그렇고 몸에도 좋고. 보살님은 참 이상하게 앞생에 굉장히 가까이 지낸 것 같아요. 숨남자고요. 이분. 아, 이분. 종교는 달라도. 예. 친구처럼 지낸 것 같아요. 아, 그러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죠? 예. 있겠죠. 여기 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분이. 맞아. 예. 그죠? 저는 오고 싶기도 했지만. 우리 쌤 또 가시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인연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전생의 인연이 후생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금생에 만날 이유도 없잖아요. 종교도 다르고.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져요, 저도. 아, 그렇구나. 친구 인연 같으면 편안하죠, 그죠? 예. 편안하게 인연으로 느껴져요, 그냥. 전에 한번 이영숙 쌤이, 아, 이거 스님한테 딱 한 값 배워야 될 텐데, 하니까. 아니, 무 자체가 단단하게 아삭아삭하게 살아있거든요. 아파트에 만약에 거실에 놔뒀다면 이거 벌써 못 먹는다. 왜냐면 마루라도 워낙 차가우니까 공기 자체가 차잖아요. 무도 좀 단단한 거. 무가요. 뭐 거의 서리 맞을 때까지 놔뒀었어요. 그러니까 무도 작고요. 단단한 무예요. 단단하고? 응. 매운맛도 없어요. 글쎄요. 이게 상아서 매운맛도 없지만 원래 자체도 좀 맛있었나 봐요. 달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버거하고 시래기하고 두부하고 먹었어요. 진짜.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 버거 나가는 거 안 드잖아. 아이고, 이렇게 많이 드셔도 되겠습니까? 예. 아이고, 관심 보자. 저 진짜 맵네. 아유, 어쨌든 덕분에 공연 잘했습니다.